에너지 공급, 에너지. 에너지 공급. 자제분들이 한겨울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아침도 안 먹고 어딜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얼어주고 내복 입고 나가.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 걔들은 절대 얼어죽지 않고 굶어죽지 않아요. 여러분이나 잘 챙기세요. 여러분이나 잘 챙기시라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도시에서 먹는 거하고 산에서 먹는 음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똑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80km로 정속 주행하는 거고 100km로 달리는 거고 에너지를 더 많이 먹어요. 휘발유 소모가 소모량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인 거죠. 먹는 음식이 달라져야 돼요. 자,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면은 링거를 놔줍니다. 링거가 뭐예요? 포도당이에요. 포도당이 뭐예요?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열량이 높은 거예요. 밥을 안 줍니다. 그러면 3kg 올라갈 때 우리는 에너지를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에너지를 주는 음식을 못 먹었어. 제일 많이 싸갖고 다니는 게 뭐예요? 김밥.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왜냐? 김밥은 첫 번째 에너지를 주지 못해요. 에너지를 주지 못해요. 탄수화물이에요. 그리고 밥을 꽉 맙니다. 소화가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세요? 밥 숟가락을 떠는데 생각 없이 떠가지고 너무 많이 떠가지고 밥이 안 넘어가는 경우 있어. 나이 먹으면은 있다니까. 젊은 애들은 상관없어. 그냥 넘겨 그냥 해가지고 안 넘어가 이게. 그런데 그 한대서 그 한대서 그 이 트레킹이라는 게 격한 운동이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굉장히 에너지 소모량이 많아요. 이 김밥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소화가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두 번째, 찰떡 안 됩니다. 뭐 찰떡을 먹으면 든든하더라 어쨌든아 뭐. 세 번째, 찐계란 안 됩니다. 이게 전부 안 돼요. 이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밥 먹을 때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보통 밥 먹을 때 먹다 맛있잖아요. 그럼 먹으면서 야 순이 한번 이거 좀 먹어봐 하다가 마음불에 걸려서 툭 넘어져요. 그럼 이게 식도로 넘어가고 기도로 넘어가 버려. 그럼 바로 사망이야. 절대로 음식 먹을 때 움직이지 말아야 돼. 움직이지 말아야 돼. 산길이라는 거는 지형이 나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어. 그럼 식도로 잘 넘어가던 게 기도로 넘어간다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자, 이런 걸 먹지 말라요. 그럼 뭘 먹으라는 얘기냐, 이거? 네? 초콜릿? 초콜릿도 한두 번이고 하루 이틀이에요. 뭐 기호식품이니까 좋아요. 에너지를 주는 음식을 먹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저는 단팥빵을 권해요. 단팥빵 하나, 딱 하나야. 그리고 커피라든가 오렌지 주스 같은 거. 이거 하나 먹으면 열량이 충분해요. 그리고 그 시간에 밥 먹는 시간에 반찬 준비할 시간에 딴 거 하세요. 배낭 카바라도 챙기고. 그냥 먹는 거 특히 두 분이 부부 산에 다니시죠? 아주 산에 갈 때마다 괴롭죠? 뭘 싸가야 될지. 내일부터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 이번 주부터. 최고예요. 에너지. 환경보호도 되고. 냄새도 안 납니다. 산에 가보세요. 여러분 고대산 아세요? 고대산? 제가 고대산 얼마 전에 갔는데 거기 프랭카드가 걸려있어요. 이렇게 6.25 전사자 유해를 뭐 찾습니다. 딱 갔는데 뼈가 하나 보이는 거야. 근데 6.25 전사자 유해인 줄 알고 딱 그걸 걷었다. 이게 미니 족발이야. 미니 족발을 왜 먹어? 그 열량이 없어. 그 좀 가서 먹기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 그러니까 들여다보니까 홍어 삼합을 주무르고 있어. 이거는 환경보호에도 이거는 위배되는 거고 또 꽃냄새, 나무냄새, 향기로운 거 맡으러 가야 되는데 이건 이제 그렇죠. 그리고 또 요즘 산에 가보면 중년 남자가 아프면요 저는 피해서 가요. 얼굴을 이렇게 돌리고 가. 왜냐? 이 사람이 술 먹고서 뿜어낸 악취가 보통이 아니야. 술 먹으니까 얼마나 숨이 가빠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아침에 산에 나오기 전에 식사하세요. 하시 말로 하시고 달달한 커피 한잔 드시고 친구 만나러 갈 때 사탕 하나 몰고 가요. 사탕도 큰 거 안 돼. 목에 걸려. 조그만 사탕. 사탕 하니까 큰 거 이게 진짜 목에 걸립니다. 조그만 사탕 빨고 가요. 그럼 빨고 산행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줘야 돼요. 산에 올라가다 참 처음 쉴 때 먹는 게 뭐예요? 오이를 먹어요. 오이가 뭐 갈증을 해소하고 뭐 오이는 갈증을 해소하는데 에너지를 안 줘. 근데 오이를 먹는 이유가 있어. 무거운 걸 빨리 해치워야 돼. 끝까지 안 먹고 산에 올라가는 게 있어. 그건 뭐야? 도시락이야. 그거는 전망 좋은 데서 먹어야 돼. 전망 좋은 데가 어떤 데예요? 바람 부는 데예요. 바람 부는 데가 어떤 데예요? 체온을 뺏어가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이제 한 잔씩 먹는 거야. 응? 그걸 잊으려고. 한 잔씩 먹으니까 이제 술을 먹으면 사람이 정신력이 흐려지잖아.
그러니까 이런 데를 내려오는 거 고통스럽지도 않아. 이게 술을 먹으니까 마취 현상이 있어가지고 이게 음식에 에너지를 주지 못하는 거야. 근데 탄수화물은 막걸리도 탄수화물이니까 두 시간에 딱 에너지를 주거든요. 주차장에 내려오니까 이제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버스 기사가 바느질 해가지고 또 뭘 또 만들어놨어. 한 잔 먹었어. 버스를 타는데 영 그냥 이렇게 기운을 쓸 데가 없는 거야. 이 넘치는 기운을 어떻게 할까요? 아저씨 음악 좀 틀어줄래요? 아싸! 춤추고 나. 이게 우리나라 산악회 현실이야. 이게 안 됩니다. 웃으시는 여사님 계신데 본인이 그러신 겁니다. 절대 안 돼요. 펼쳐놓고 오래 먹지 말고 조금씩 자주 먹는 거예요. 그리고 물보다는 이온음료가 좋아요. 여러분들 길을 가는데 저 육교 밑에서 누가 휘발유통을 들고서 유사휘발유 500원 500원 그러면 그거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엔진이 망가져요. 여러분들은 정품 휘발유가 아니라 고급 휘발유를 넣어도 지금 시원찮은 나이에요. 여러분 연세를 보면은 자동차로 치면은 지금 부품도 안 나오는 단종된 차량이라고 지금. 근데 관리를 너무 잘하신 거야. 앞으로 30년, 40년, 50년 관리를 잘하려면은 쓸데없는 그런 영양가 없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뭐 오이를 딱 꺼내니까 옆에 친구가 그래. 아, 요즘 누가 오이 싸갖고 다니니? 자, 뭐 꺼낸 줄 알아요? 방울토마토. 똑같아! 똑같아! 그건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야. 이온음료 드시고. 그리고 식사하시고 내려와서 친구들하고 이게 오손돈 드시면 되잖아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네.